동력의 초단 글밭 9월 15일 화요일. 그 사유의 작용만 있을 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바로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세계입니다. 안입이 설신이라는 대상이 되는 세계이지요. 눈을 통하여 빛깔을 보고 귀를 통하여 소리를 듣고 코를 통하여 냄새를 맡고 혀를 통하여 맛을 보고 몸을 통하여 감촉을 얻고 뜻을 통하여 생각을 짓습니다. 나와 밖의 세계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되어 나는 나와는 다른 바깥세계를 거느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나와 바깥의 세계는 공하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체이지만 따지고 보면 끝없이 변화되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끝없이 변화되고 있는 실체와 실체의 사이만이 드러날 뿐이지요. 다만 그 사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사이의 작용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사이는 끝없이 이어져 새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것의 새라는 말의 뿌리도 이 사이에서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무도 작아 느낄 수 없을 정도이지만 우주적으로 누리면 그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것은 우주를 내려다보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극소의 세계를 극대의 세계로 누리고 다시금 극소의 세계로 들어가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느낄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생긴 것이 사이를 나타내는 간이고 그래서 그 간을 붙여 끝없이 변하는 상대의 세계를 담았나 봅니다. 이처럼 인간, 시간, 공간은 끝없는 변화 속에 놓인 나를 보게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작업이 화요일인 오늘도 계속 이어지기를 빕니다.